팡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나이트크로우의 존재하는 스탯들에 대한 설명과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후기 장비 제작 중 나이트크로우 장비와 1티어 장비 제작에 있어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탯과 관련된 설명 이후 무기 숙련에서 각 직업이 가진 기술 특성에 대한 선택에 대한 요령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순서는 장비 선택, 스탯 기술 특성, 선택 요령 정도로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이 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게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서 설명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장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비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육성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구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그 구간은 명중이 부족해서 퀘스트를 밀지 못할 때, 그 다음은 전투 중에 물약으로 피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 다음은 물약으로도 못 따라가고 땡길 수 있는 물약 회복량, 피해 감소를 다 땡겼는데도 못 따라간다면 방어를 올려야 될 때, 그러니 명중, 생존, 방어와 같은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준은 나이트크로우 장비부터 1티어 희귀 장비 제작까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거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벽은 바로 명중입니다. 몬스터에게 빛나감이 뜨면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위사냥터 메인 퀘스트 진행이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죠. 명중을 올리기 위해서 희귀 무기, 희귀 보조, 장신구들을 제작하게 되죠. 물론 뭐 여기 있는 컬렉션들이나 세공, 아티팩트 등이 있긴 하지만 다시 설명하기엔 영상이 길어질 거고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명중 1당 소모되는 재화에 따라서 잘 판단해보라 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돌아와서 희귀 장비를 제작을 시작하셔야 하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트크로우 장비를 거쳐 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벤트로 희귀 장비 제작 재료인 고대 파피루스를 뿌리고는 있긴 하지만 나이트크로우 장비는 부위당 15장, 1티어 장비는 부위당 60장씩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음 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열심히 모아서 한 방에 1티어 장비로 갈 것인지, 하나하나 올라가서 한 부위 한 부위 교체하면서 성장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잘 맞춰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 흐름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명중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나이트크로우 희귀 장비 제작 순서는 무기, 보조무기, 장신구, 방어구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명중 1당 소모되는 재화를 계산해보세요. 나이트크로우 장비를 제작하는 구간에서는 메인 퀘스트를 밀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를 올리시는 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레벨과 퀘스트를 진행하는 지역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두 번째 벽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방어는 데미지 감소가 아닌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명중 이상의 방어를 가지고 있어야 빛나감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싶은 메인 퀘스트 지역은 적게는 3에서 4레벨, 많게는 7에서 8레벨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레벨 보장 혹은 그 레벨 때 지역의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스탯들을 생각해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방어 수치가 필요하게 될 거고 메인 퀘스트를 통한 레벨링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방어에 대한 효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 구간에서 방어를 무리하게 챙겨주기보다는 피해 감소, 그리고 PVE 피해 감소, 마지막으로 생명력 물약 회복량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냥터에서 물약으로 못 따라가는 이유는 몬스터의 데미지를 물약 회복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초에 120의 데미지를 가하는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할 때 우리는 고급 물약이 아닌 일반 물약 기준으로 1초에 55 정도만 회복한다고 한다면 10 정도의 데미지를 메꾸지 못하니까 체력이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들어오는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피해 감소와 관련된 스탯들을 챙겨주고 물약 회복량 자체를 올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 감소와 관련된 스탯들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능력치 1을 올리기 위한 소모값이 높은 편이니까 잘 보고 판단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생명력 물약 회복량을 올려주는 겁니다. 먼저 마력 주입에서 딜적인 부분은 조금 포기하고 물약 회복량을 챙겨주세요. 퍼센트는 억지로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45레벨에 고급 물약을 자동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고급 물약은 기본 회복량이 105% 상승한다고 해도 5밖에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약 회복량 5를 챙기기보단 다른 능력치를 올려주는 게 효율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상승하는 생명력 물약 회복량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신다면 45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컬렉션에서도 컬렉션 자체를 완성해야지 올라가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채워줘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싼 재료 위주로 채워준다고 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물약 회복과 관련된 스탯을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5레벨이 된다고 한다면 한동안은 고급 물약으로 버티면서 명중을 올리고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육성을 진행하고 퀘스트 30장 중후반부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명중을 올려서 메인 퀘스트를 좀 더 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방어를 올려서 55 이상의 던전 및 사냥터에서 빛나감이 뜰 방어를 챙겨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1티어 장비를 제작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현 메타, 현 시점 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티어 희귀 장비를
선택하실 때 근접은 단련, 활은 도약, 법사는 총명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직업 간의 구분 없이 모든 클래스가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치가 붙어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뜬금없는 패치로 인해서 세트 효과가 발동이 된다든지 하는 뭐 그런 변화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능력치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티어 장비에 대해서 능력치별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본인 캐릭터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능력치를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고민하며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제작하는 부위를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 캐릭터에게 맞고 육성 방향성에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방어력 차이는 단련 방어구들이 제일 높고 도약은 단련보다 마이너스 1, 총명은 단련보다 마이너스 2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방어가 떨어지는 대신 명중, 데미지와 관련된 스탯들을 더 챙겨줄 수가 있으니까 비교하고 필요한 스탯들을 찾으시면서 미리 메모를 해두신다고 한다면 선택의 폭을 좁혀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우선 방어구를 제작하기 전에 1티어 무기보단 보조장비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1티어 무기들은 무기 피해가 상승하면서 약간의 능력치가 상승하긴 하지만 1티어 보조 무기들은 각 직업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능력치들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티어 무기를 올렸을 때 상승하는 무기 피해는 자신의 무기 피해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터지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미지 그리고 범용성이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스탯을 올려줄 수 있는 부위를 먼저 제작해 주시면 되긴 하지만 보조 무기에서 데미지와 관련된 스탯들 원하는 스탯들이 붙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무기를 먼저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방어구 선택이 있어서 방어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비츠, 산티아고, 트리에스테를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트리에스테는 거의 배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약 회복량, 정신력 회복량이 필요한 직업분들에게는 필요한 스탯이 붙어있는 부위에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법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가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장비들에 대한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련의 제작술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산티아고는 근거리 방어와 관련된 스탯들, 아비치는 어느정도 딜 상승을 챙겨줄 수 있는 스탯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근거리 방어와 관련된 스탯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 사냥도 레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55레벨 격전지에서의 사냥이나 메인 퀘스트를 밀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스탯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55레벨 격전지에서도 원 거리 몬스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근거리 몬스터 위주로 젠되는 자리나 거리 조절을 잘한다고 한다면 55레벨 격전지 사냥을 목표로 제작을 하는 부위로 선택을 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딜적인 부분을 챙겨서 사냥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비들은 아비츠 기사단 장비에선 투구에서 명중 1, 기본 피해 1, 각반에서 기본 피해 1, 장갑에서 무기 피해 1에서 3, 도약 제작술에 있는 템플 기사단 갑주는 무기 피해 1에서 7, 올타 기사단 갑옷은 무기 피해 1에서 7과 기술 피해 7, 템플 기사단 장갑은 무기 피해 1에서 7과 기본 피해 3, 원거리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만한 올타 기사단 장갑은 원거리 명중 3과 원거리 피해 5, 템플 기사단 망토에서 기본 피해 3, 원거리 분들은 몰타 기사단 망토에서 원거리 피해 5와 민첩 1, 총명의 제작술에 있는 방어구들은 스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직업들이 선택하기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기술 피해에 대한 스탯에 대한 효율이 범용성이 넓지 않고 스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체감상 큰 차이를 느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스킬보다는 평타를 더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알칸타라 장비들은 투구에서 기술 명중 3과 기술 피해 15, 갑옷에서는 명중 3과 기술 피해 3, 각반에서는 기술 피해 15, 장갑에서는 기술 명중 3과 기술 피해 15, 신발에서는 쿨감 1%, 망토에서는 기술 명중 3과 기술 피해 10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장비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기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비에 대해 선택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캐릭터에 표기되는 대표 능력치 위주로 기본 피해, 방어, 명중 세 가지 값을 더한 가장 높은 장비를 챙겨줄 것인지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필요한 능력치 같은 부위 대비 더 많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은 장비 들을 선택하시면서 맞춰 나가신다면 본인 스타일에 맞게 특정 부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어 보입니다. 명중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방어, 회피, 피해 감소와 관련된 능력치들을 챙겨서 55레벨 격전지 혹은 근거리 몬스터 아니면 근거리 캐릭터 PVP를 한다고 한다면 산티아고 기사단 장비가 어울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근거리 타입에 대한 방어적인 능력치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그렇게 넓진 않겠죠. 목표에 맞게, 육성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각 서버의 PVP 상황에 맞춰서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제작술에 있는 능력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명중을 극단적으로 올려주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장신구를 우선적으로 맞춰주시고 그래도 방어구 쪽에서 명중을 더 땡겨야 하겠다고 한다면 투구에선 튜툰 기사단, 갑옷은 알칸타라, 하이는 템플,
장갑은 나이트크로우, 신발은 템플기사단, 망토는 나이트크로우 망토. 이렇게가 가장 많은 명중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1티어 장비 선택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능력치가 뭔지 잘 생각해보시고 현재 자신의 캐릭을 기준으로 가치가 더 높은 능력치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캐릭의 상황이 있어서 메인 퀘스트는 일시적이라 방어를 높여서 빗방을 유발해야지 사냥이 가능한 사냥터를 가고 빗방을 통해서 사냥 유지를 높여줄 것인지 아니면 데미지와 관련된 스탯들을 챙기면서 사냥 수트를 높이고 처치 마리수를 높이게 되면 처치하는 몬스터도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아질 테니 아이템 획득에 대한 확률을 높여볼 건지 아니면 PVP와 관련된 저항, 피해 감소 등 물약은 섭취하더라도 몸을 더 단단하게 가져갈 것인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 캐릭터 기준으로 방어적인 스탯을 조금 더 가져가며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사냥터에서의 사냥 유지력과 진입을 위해 방어 스탯을 챙겨줄 것 같습니다만 방어, 기본 피해, 명중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이 가장 높은 장비를 선택하는 쪽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55레벨 격전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 방어구 위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한다고 한다면 영상이 1시간이 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루해하실 테니까 최대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압축하려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서 설명한 부분을 토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장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스탯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스탯 설명에서는 기본 능력치가 아닌 상세 능력치에서 혼동을 가져올 만한 스탯에 대한 해석이 헷갈릴 만한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무기 피해가 가장 낮은 무기를 끼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잘못된 해석과 추측 등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최신화시켜서 영상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만한 내용들은 최대한 패스하고 애매하거나 모르실만한 분들이 계실만한 스탯들을 짚어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PVE는 사냥에 적용되는 거고 PVP는 캐릭터에게 적용되는 능력치입니다. 먼저 스탯입니다. 스탯은 각자 타입에 맞게 특성에 맞게 적용되는 능력치예요. 능력치마다 상승하는 능력치들이 있긴 하지만 2당 1씩 증가되는 능력치들이 있기 때문에 스탯이 최우선이 되진 않을 수 있긴 하지만 한 능력치당 상승하는 능력치가 2당 1씩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가치가 높을 수가 있죠. 하지만 스탯을 올리기엔 레벨, 특정 아이템, 세공, 마력주의과 같이 쉽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특정 능력치와 스탯에 대한 선택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전 속도는 스킬 사용 시 모션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중에서는 기술 명중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 명중은 평타의 명중과는 별개로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명중이 적용이 됩니다. 명중은 방어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기술 명중 옆에 있는 기술 방어와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퀘스트를 밀 때 평타보다는 스킬이 더 잘 박혔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많은 의구심과 기준이 잡혀 있지 않은 피해 쪽으로 와볼까요? 우리가 데미지를 가할 때 기본 피해, 그리고 기본 피해 더하기 PVE, PVP, 그리고 타입별 피해가 적용이 돼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하 설명에서는 PVE, 타입별 등을 추가 피해로 묶겠습니다. 그럼 무기 피해는 뭐냐? 1에서 60g라는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기본 피해와 추가 피해가 먼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무기 피해가 더해지는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무기 피해 범위 내에서 특정 수치가 적용이 되는데 맥스 수치가 뜨게 되면 극대화로 표기가 되는 거고 이중 피해가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 피해에 추가 피해가 다 더해지고 나서 무기 피해의 2배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 피해가 전체적인 데미지에서 2배로 터지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중 피해가 터졌을 때 한 방에 죽는 게 맞았겠죠. 치명타는 치명타 저항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본 피해, 추가 피해, 무기 피해, 스킬 피해가 모두 다 더해지고 마지막에 치명타 추가 피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중 피해는 평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를 토대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건 스킬에서는 극대화가 터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기 피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중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스킬에서는 무기 피해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킬은 추가 피해와 스킬 피해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명타는 평타 스킬에 모두 다 적용이 됐습니다. 피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실 부분은 일반형 추가 피해와 일반 공격 추가 피해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형과 보스형은 말 그대로 타입에게 추가 적용되는 능력치이고 정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공격 추가 피해는 말 그대로 평타, 즉 일반 공격에 적용되는 추가 피해입니다. 현재로서는 스킬에 대한 의존도나 활용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일반 공격 추가 피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 공격 추가 피해를 챙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챙겨주세요. 조금이라도 챙겨주게 된다면 사냥에서 몬스터 타격하는 방수가 줄어듭니다. 기술 피해는 말 그대로 스킬에 적용되는 스탯이고 범위 피해는 스킬 중 범위가 적용되는 피해가 증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스탯에서 진짜 애매한 스탯이 하나 있어요. 바로 피해 감소 무시 스탯입니다. 탈것에서 데미지 상승 능력치가 없는 탈것을 장착을 하고 초반 지역 몬스터를 타격을 했을 때 이 정도 체력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감소 무시 스탯이 붙어있는 탈것을 장착하고 초반 지역 몬스터를 타격한다고 한다면 초반 지역 몬스터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체력이면 죽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공격 추가 피해가 있는 탈것을 장착하고 때려볼게요. 이러면 아까보다는 더 많은 체력이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 피해의 범위가 1에서 5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상당히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피해 감소 무시 스탯은 사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PVE 피해 감소 무시 스탯이 있는 걸로 보아서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 감소가 붙어있는 레벨대의 몬스터가 아니다. 두 번째, 보스 몬스터에게만 적용이 된다. 제가 던전이나 50에서 55레벨 지역에서도 최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확률상 터지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데미지와 관련이 없는 탈것을 끼고 때린 횟수와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 공격 추가 피해가 붙어있는 탈것이 타격 횟수가 평균적으로 더 낮았습니다. 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PVE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PVP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능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피해 감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해 감소는 말 그대로 피해 감소입니다. 피해 감소가 0일 때 데미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그대로 들어오지만 피해 감소가 20이라고 한다면 100씩 들어오던 데미지가 80으로 줄어들게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생명력, 전신력을 살펴보죠. 각각의 회복량은 틱당 자연 회복되는 양을 말합니다. 체력은 8초당 한 틱, 엠틱은 10초당 한 틱입니다. 체력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정신력 회복량은 스킬의 개수 쿨타임에 따라 지금보다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챙겨줘야 할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무기 숙련에서 쿨타임을 줄이지 않았고 액티브 스킬을 4개를 운용한다고 한다면 정신력 회복량이 60에서 한 70 정도는 돼야지 정신력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생명력 물약 회복량은 물약 섭취 시 절대적으로 상승하는 값이고 생명력 물약 회복률은 물약이 가진 회복률에서 퍼센트로 상승한 뒤 생명력 물약 회복량이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일반 물량 회복량이 50, 고급은 100. 특유 물량의 회복량에 따라서 생명력 물량 회복률 스탯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기 숙련입니다. 무기 숙련은 직업마다 차이가 있고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정해보았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재로서는 스킬보단 평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프, 패시브 등에서 추가 피해, 일반 공격 추가 피해 등 전체적인 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나 평타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버프 위주로 올려주시고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PVP 같은 상황에서 해당 효과를 활용하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PVE에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스킬이 가지고 있는 버프들이 가진 효과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월식 가르기라는 스킬의 효과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추가 피해는 말 그대로 스킬에 대한 효과가 30%가 상승하게 되고 재사용 대기시간 3초 감소는 쿨타임의 13초 중에 3초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3%의 효과가 상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효과에 대한 효율을 따져가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누적된 시간에 따라 효율에 대한 차이는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쿨타임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면 정신력 회복량도 추가적으로 챙겨줘야 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스킬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스킬 쿨타임을 줄이는 건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귀 장비 선택에 대한 부분, 스탯에 대한 설명, 무기 숙련에 따른 기술 특성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제가 바라보는 해석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틀리거나 보충되면 좋을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고정 댓글에서 정리를 하면서 추후에 최신화된 영상으로 다시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PG 게임이 정답이 없습니다. 효율만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 좋아하는 걸 선택하셔서 즐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펑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